다른... 결국 우리가 나서서 처리해야겠구려. 무거운 신뢰를 받게 되었구려. 기대에 보답하게 노력하겠어. 결국 우리가 나서서 처리해야겠구려. 더없이 평소와 같은 평범한 아침이구려. 의뢰 관련이라면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오시오. 하루의 절반이 지나갔군. 그대는 안녕하오. 야밤에 퇴근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해 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도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이니 나쁜 것만은 아니오. 의뢰 하나 없는 사무소도 도시에 한가득이니 의뢰를 받아 일을 처리하겠다면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오. 뭐 말이 거창할 뿐 그저 서로에 대한 약속을 하겠다는 것뿐이오. 누님께서는 바깥 일을 나가셨소. 전할 말이 있다면 대신 전해주겠소. 하, 연락처를 부탁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오. 틀림없이 대화가 통할 상태는 아닐 테니. 이 무기를 말하는 것이요. 당연히 공방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요. 개죠? 아,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소. 내가 그럴 일도 없을 것이라 보우만. 협회에서 오는 의뢰와 날개에서 오는 의뢰는 그 무게가 다르오.
날개가 일개 사무소에 의뢰를 맡긴다는 건 그만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일 테니 이번 알사의 의뢰도 그런 의미에서 아주 무거운 의뢰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나 또 어마어마한 기회임을 십분 알고 있기에 누님만 잘 보필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소. 남는 시간은 서류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군. 이럴 때일수록 늘어지면 안 돼요. 무거운 신뢰를 받게 되었구려. 기대에 보답하게 노력하겠소. 출발하는가 따라가겠소. 좋은 경험이 되기를. 아직은 이상 없소만 침착하게 기회가 왔군. 어려울 것도 없었어. 역시 해내지 못하는 것인가? 도박수였소만 잘 되었군. 너무 도박수였구려. 의뢰는 해결했소. 더 복잡한 일이 생기기 전에 서둘러 이곳을 나가지. 침착하게만 해나간다면 이 정도 의뢰는 완벽하게 해결해 보일 수 있어. 실수가 너무 많았나. 도움이 되지 못했군. 미안하오.